김치 반 포기를 하루 3끼 나눠서 조금씩 먹었고요. 그리고 일반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. 익힌 거보다는 날 것이 좋다 그래서 생걸로 그냥 많이 먹었고요. 자,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. 그런데 살까지 빼준다. 도대체 김치 속 무엇이 살을 빠지게 하는 걸까요? 김치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다이어트는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. 바로 김치 속 유산균이 그 비법입니다. 그렇다면 유산균 다이어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전분과 지방인 돼지 기름을 용기에 담아 굳힌 후 한쪽에만 김치 유산균 가루를 넣고 섞어줬는데요. 잠시 후 용기 속 전분과 기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. 자, 김치 유산균을 넣은 쪽에 전분과 기름이 녹아서요. 물처럼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? 우와! 어떻게 된 일일까요, 이게? 유산균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. 이 효소에 의해서 전분과 기름 성분이 분해되어서 자, 그리고 특히 비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도 있다는데요. 김치의 그 항비만 효과를 갖고 있는 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는 오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을 생성하는데요. 이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생성을 억제를 하고 바로 바이셀라 코리엔시스라는 유산균.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유산균을 늘려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재료가 있다는데요. 김치에서 유산균 밀도의 고춧가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김치 속 고춧가루가 항비만에 탁월한 유산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? 자, 일반 김치와 백김치의 유산균 밀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. 백김치보다 포기김치, 즉 고춧가루가 들어간 포기김치가 바이셀라 코리엔시스, 즉 항비만 효과를 가진 이 유산균이 농도가 1000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죠. 이런 고춧가루는 자체적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데요.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켜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유산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? 자, 고춧가루로 양념을 한 김치를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사이 저온에서 약 15일 정도 보관을 했다 먹으면 항비만 효능이 있는 유산균을 더 많이 섭취를